요즘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특이하게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박람회라고 합니다. 구직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는 인재를 연결해주는 일자리 박람회 현장, 예스 이왕 함께 가보시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구직자들을 위해 다양한 고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체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지금 열립니다. 취업 성공의 기회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일자리 박람회가 눈길을 끄는 건 바로 고령자 취업을 위한 자리라는 건데요. 나는 아직 팔팔하다 라고 외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에 의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예, 오늘 일자리 박람회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30개의 기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채용 인원은 한 80명 정도 될것 같고 방문자는 한 500여 명 될것 같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 특징을 좀더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일자리 얻기가 힘든데 저희 일자리 센터에서는 그 중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050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각동 주민센터 내에 그 나이야 가라 일자리 발굴단 등을 운영해서 좀 더 많은 시민이 취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기본은 바로 이력서. 저도 이력서 좀 써봤는데요.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이력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이력서 쓰기를 배워보겠습니다. 그 첫 단계, 사진을 먼저 찍어야겠죠?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이력서 사진을 찍는 곳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진을 갖고 이력서에 예쁘게 붙여주세요. 쉽다고 느껴지지만 막상 써보니 신경 써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짜잔! 완성! 오늘 일자리 박람회에는 의왕시의 많은 업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어르신들이 집에서 중풍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방문 요양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하루에 4시간씩 오전이든 오후든 어르신들에게서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드리는 일입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분들을 뽑을 예정인가요? 네, 이제 책임감이 있고 봉사정신이 있음으로써 그 어르신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선생님을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좀 취업 일 좀 해볼까 하고 나왔는데요. 아, 참. 선수들이 많네요, 역시. 이렇게 취업하시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아, 집에서 있기는 좀 너무 거시기하고 뭐 좀 나도 일하러 나간다는 기분이 좀 아직은 살아 있어서 될란가 하고 나와봤습니다. 네. 일자리 박람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는 의왕시 보건소 내 의왕시 정신보건센터이고요. 시민들, 의왕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검사, 그것과 관련된 상담도 진행해 드리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청에서 나왔는데 장애인분들 직업 상담해 드리고 거기에 맞는 업체랑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 알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우셨다면 이곳에 오셔서 같은 꿈을 가진 분들도 만나고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좋은 일자리는 필수겠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미래의 대안으로 노인 일자리 개발에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왕시도 빠질 수 없겠죠? 일자리 박람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요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생의 지혜를 갖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 일자리 박람회에 오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빛나는 실버 세대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예스의 왕 맹수지였습니다.